6장 15절, 15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15절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유혹을 받을, 이제 세 번째 하여튼 간곡하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모두가 다 거짓일 수는 없고 또 모든가 다 진리일 수가 없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안에도 항상 진리는 있고 불교나 이방신 안에도 진리의 흔적들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완벽한 악은 없고 완벽한 선도 없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드릴라가 그 삼손을 죽이려고 삼손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와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 사회에서도 보면요, 진리의 그 가닥가닥 흔적들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흔적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진리를 말하는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상태가. 또 그 진리를 말하는 전체 그 프로세스 중에서 처음과 끝 전체가 다 중요한 것이지 그 부분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하다고 말해서 거기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말할 때도 진리를 말하지만 사기를 칠 때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행동을 취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또 하나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상태가 어떻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주의가 뭐냐 그러면요, 율법주의는 그 항상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혼나고 비난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 마음 상태가 못 돼먹은 거예요. 마음 상태가. 마음 상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일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근데 그 안식일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면은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은 뭐가 정말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섬기고 무엇이 사람을 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마음 상태라 이 말이에요. 마음 상태는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강제적으로 주의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주의를 지나치게 자유롭게 해버리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예배와 안식일 준수를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준을 너가 미워서 너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그게 율법주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주의와 그 계명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은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속마음이 전혀 다른 것이 율법주의이며 또 다른 말로는 계명을 또 지키는 이런 두 개가 아주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율법주의로 말씀하지 않아도 계명을 철저히 완수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 주님이 다 지켜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주의가 아니면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지키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는 삼손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일종의 진리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 이 말이 맞죠. 왜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당신의 비밀을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드릴라가 16장부터 드릴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드릴라가 삼손을 세 번을 속이고 유혹하고 이제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시도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사랑이란 단어를 드릴라 입에서 꺼냅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그것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릴라가 처음으로 사랑이란 단어를 꺼내요. 자, 이것을 봤을 때 그런데 드릴라는 단 한 번도 삼손을 사랑한다라는 말이나 그런 어떤 그 뭔가 개념적인 게 없어요.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손이 드릴라를 지독히 짝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라는 사실 삼손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다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사랑인데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타락할 때 가장 추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게 타락하는 게 가장 추해요. 아마 길거리에 있는 어떤 그 형편없는 불량자가 여성을 성희롱했다. 그러면 막 그건 뉴스거리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의로웠다거나 가장 그 깨끗했던 사람이 성희롱을 했을 때는 아주 큰 뉴스가 되죠. 그것처럼 원래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건. 근데 깨끗해야 될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의 감정을 가장 고귀한 감정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고귀한 감정이 타락했을 때 가장 추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사랑이란 단어를 떨커덕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감정을 사기 쳐먹는데 사용하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사기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감정인 사랑을 사기치는 데 사용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이 인간은요. 그래서 입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람을 골탕 먹이고 사람을 아주 손해를 끼치게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또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은 그 여인에게 그 너무 예뻤을 거예요, 그죠? 드릴라는 여자 너무 예뻤을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살려고 얼마나 안달 복달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에 두 번이나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도 또 이렇게 가슴이 잘 마음을 열어서 드러내주고 뭐 이러는 삼손을 보면요, 참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애처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처롭다. 얼마나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사고 싶었으면 이럴까 싶어요.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이 날마다가 도대체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촉했다는 겁니다. 재촉. 무엇으로? 사랑이란 단어로 재촉을 했어요. 사랑이란 단어. 당신이 너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면서 삼손이 아이 왜 그래? 아유 기분 풀어. 내 사랑 드릴라 그런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는 해.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사랑은 얻어야겠고. 참 예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말로 그를 재촉하다. 매일매일 재촉하다. 그래서 졸으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번뇌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가슴이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찢어진다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왜 번뇌를 했냐 그러면은 여전히 자기가 나실인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는 사역자인데 이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거예요. 삼손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했죠. 만약에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그런 그 의식이 없었다 그러면 진즉 그냥 털어놔버린 것이죠. 진즉 일어나버리는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나실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 재촉이 되니까 이 두 개가 막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최소한이라도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사 또는 나실이었다는 것을 의식을 여기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요셉처럼 유혹의 목소리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박차고. 유혹의 자리에서 있는데 그걸 박차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유혹에 이미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죄를 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그 유혹의 말이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고 재촉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게 되므로 우리는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삼손처럼 양심을 잃단 말이에요. 양심.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양심이 그 죄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한 사람은 그 양심이 죄를 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양심 자체가 그 죄를 억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 봐보십시오. 삼손이 그동안 시험을 잘 견뎠어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갔어요. 그럼 차라리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가 버리지. 뭐하러 첫 번째, 두 번째는 인내하다가 세 번째 넘어집니까? 우리나라의 신사참배가 가결될 때, 우리나라가 이제 1938년도 장로교 총회에서 마지막으로 신사참배가 가결이 됐어요. 그때 아주 상모만 헌병대들의 그 감시 속에서 그 총대들, 즉 총회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투표를 할 때 일일이 고등 경찰들이 목사들을 감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어떻게 가결했냐 그러면은 이것은 종교예법이 아니라 이건 국가예절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여러분들 어릴 때도 보면은 중학교나 들어갈 초등학교는 안 그랬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왜 교문에서 국회의원 경례했습니까? 그랬습니까? 다 하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국회의원 경례했다가 학교를 안 다녔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다 이렇게 학교 들어갈 때 국회의원 경례하고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게 일제 잔재가 묻어있다고 안 해요. 그것처럼 일본은요, 집에 들어갈 때, 도장에, 유도 도장에 검도 도장 들어갈 때도 딱 국회대 경례합니다. 저도, 어릴 때 태권도장 가면 항상 국회대 경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애들이 항상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 들어갈 때도 집에다가, 집에 가신이 있어요. 이런 식의 일본은요, 학교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디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신 있잖아요. 걔한테 경배하고 인사하는 그런 걸 우리에게 그득 줘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 국회대 경례, 또 뭡니까, 그런 거 했었어요. 그걸 지금도 하나 모르겠지만, 6시 되면 국회 예국가 따라라라 다 써가지고 딱 국회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할 때 이게 우상숭배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이건 국가에 대한 예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제가 준 잔재예요, 여러분. 그게 일제가 준 잔재. 그리고 그 정도의 방식으로 신사참배를 생각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것은 국가에 대한 예절이다라고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몇 명은 그것은 국가에 대한 예절이 아니라 명백한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반대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저기 또 한경동 목사라고 저기 고신칙을 만드신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이런데 이런데 사실은 장로교회가 제일 늦게 신사참배를 가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신사참배 가게 한 데가 저기 김재준 박사가 가지고 있는 저기 우리 지구로 말하면 뭡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 한국 기장이라고 하는 또 저기 어디죠 그 신학교가 한신대 김용욱 나온 신학교 있죠 그 한신대가 기장이고 자유주의인데 그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가게 하고 두 번째는 감리교가 가게 하고
끝까지 장미가 버티다 마지막에 1938년에 가게라고. 그럼 저는 그걸 처음부터 해버리지, 그러려면. 뭐하러 끝까지 견디다가, 그나마 우리는 장로교였고 보수주였으니까 끝까지 견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견디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넘어서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넘어서는 게. 그 삼손도 결국은 그 마지막에 넘어졌지만, 그러면 앞에 두 번의 시험을 견뎠다는 것에 공로가 가느냐? 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시험에 무서운 거예요. 뭐 작은 거 한두 개 견디면 뭐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17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네. 이제 그때는 뭡니까? 토하다. 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제 진실을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버린 것이죠.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악화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면 뭐 머리가 길면은 그 힘이 생기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털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예요. 그럼 머리털은 뭡니까? 나실인인 것을 또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머리털이에요. 그럼 머리털을 밀어버렸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나실인을 거부했다 이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성령님을 내 마음에 주인을 모시지 않겠다. 이게 이것에 대한 거부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큰 벌을 줍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에 대한 외적 표현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반역 행위인 것이죠. 여기서 삼손은 머리털에 나고 자람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나실인임을 성령의 사람임을 그것을 외적 표현으로 검증하는 것이 머리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리우스처럼 머리를 길어야만 뭡니까 힘이 생기고 또 우리나라는 또 옛날에 어땠습니까? 뭔가 그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머리털을 싹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머리털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그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달인가? 아니다. 고등학교 3학년 5월달에 자꾸 공부가 안 되고 놀러 가고 싶고 그래 머리를 싹 밀어버렸거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머리를 싹 밀고 그 5월달에 머리를 탁 밀고 있었더니 고등부 딱 갔더니 5월 5일날 체육대 한다고 그래가지고 빡빡 머리 민 거로 체육대 갔어요. 그게 사진에 지금도 있는데 고3 중에 나 혼자 갔어요. 나 혼자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그 머리털을 밀어도 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시 공부하다가 자꾸 밖에 자기가 나가니까 고시 공부하는 중에 밖에 안 나가려고 눈썹을 밀어요. 눈썹 밀었는데 나중에는 테이프를 붙여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잘라버리거나 무엇을 밀거나 머리를 길거나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일푼어치도 여러분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의 머리털도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의미하는 그 내부적인 힘이 있던 것이에요. 바로 그것의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삼손이 무엇을 느끼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자, 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17절입니다.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아주 평범하게 될 것이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평범합니까? 성령이 내주했다가 성령이 떠나면 평범한 사람이 되죠. 18절 말씀에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에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이 말의 두 가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드릴라가 신뢰성을 잃었어요. 신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 시험이. 만약에 여기에서 삼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의 힘은 온 몸에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황금실로 똘똘똘 묶었으면 나는 절대 힘을 못 쓴다. 또는 그 끈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탁 나를 묶어놨으면 나는 꿈쩍도 못한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블레셋한테 왔다. 그럼 또 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왜? 들으려고 말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이걸 견뎠으면 되잖아요. 이번만 넘겼으면. 마지막 고비만 넘겼으면 여러분 성공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마귀가 주는 마지막 시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도 마귀가 세 번을 시험했어요. 세 번을. 세 번을 시험했을 때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고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 천하 만물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뜻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의 뜻이 뭐냐? 그러면 예수 너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웃기에.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오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이 땅에 오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죠? 구원하러 온 거니까 이 세상에서 너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너가 사람들로 칭송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올 거 아니냐. 많은 사람이 당신이 올 때 그때 복음을 선포하는 게 어때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라. 이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폴 워셔가 한번 왔었지 않습니까? 폴 워셔가 왔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이런 좋은 분을 이렇게 초청해놓고 왜 이렇게 마케팅을 현찬하게 해가지고 포르쉐가 한국에 온지 안 온지도 모르도록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꽤 많았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때가 좀 아까워요. 좀 더 마케팅 더 했는데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 주님도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한 번 설교할 때 1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보다 1000명, 1000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유명해지려면 유명해지는 단계까지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세상과는 타협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등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떨어져서 어떻게 세상에서 유명해집니까? 어떻게 세상이 유명해집니까? 제가 요번에 저기 분당에 있는 교회 그 부목사가 뭐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그 부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많은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 이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대세가 기울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의 시각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꼰대와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동성애를 반대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전개가 나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세상에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좋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 상태가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유익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논리예요. 이 논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목사는요, 이 마귀가 우리 주님을 세 번째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했던 방식을 그대로 속아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정대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관심 자체가 없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삼성제일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관심 자체가 없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 관심 갖나요, 언제? 심지어 도움도 주지 말고 도움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부터 도우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세상 사람을 먼저 돕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도팀이 열두 제자 그 열두 제자만 있겠습니까?
그의 처자도 같이 있었겠지요. 또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전도팀은 최소 70명에서 120문도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회계였어요. 돈을 관리하는 회계. 그 전도팀이 나면서 맨날 오병이어처럼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돈을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걔네들도 그 다 제자들도 돈을 모아가지고 제자들이 밥을 사가지고 이렇게 먹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들에게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돈이 있었겠지요. 그죠? 다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 전에 갈 때는 헌금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역할 때도 당연히 헌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있어요. 야 여러분 그 헌금으로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애굽 사람 대접하고 봤습니까? 성경에 나오나요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헌금으로 세상 사람들 뭐 사주고 싶은 생각 주어도 없어요. 심각하게도 쳐다보고 그러시지 마세요. 저.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 보면 정말 깝깝해요. 성도의 귀한 헌금을 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세상 사람한테 갖다 쌀 주고 떡 주고 말이에요. 김치 주고 우리 교회도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노인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 짓은 저는 안 하고 싶어요. 혹시나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그럴 수는 있어도 저희 교회 사역의 기본은 그거 가차없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일 생각 눈꼽만큼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어떤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쪽에 귀 기울이고 그쪽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은 분당의 교회 부흥사처럼 그런 소리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우리를 꼰대라 그러더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미 적대시하더라. 말 안 해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제 설교 들어와서도 교인들도 적대시를 하는데 뭘 세상 사람까지 제가 관여를 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마귀의 시험. 자,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유혹이 크겠어요. 정말 그러네. 아니 사람들이 한 명도 와서 듣지도 않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들어야 설교자도 있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어야 진리도 전파하는 것이지 아무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하러 갔냐? 마귀가 주님을 유혹한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게 뭐냐면 내 방식대로 너가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유명인이 되게 해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를 바라보게 해주겠다. 이 뜻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마귀가 떠났어요. 마찬가지로 이 삼손도 이번에 세 번째 시험을 이겼으면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에 덜커덩 걸린 거예요. 덜커덩 걸려요. 여러분 쥐를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쥐가 그 덫에 걸릴 것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걸 보면요. 관찰카메라 찍은 걸 보면은 쥐는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막 땅콩 같은 거 있잖아요. 먹으러 안 가. 갈까 왔다 갔다 막 들어갔다가 막 왔다가 다리 넣어봤다가 뺐다가 막 그러다가 결국 딱 걸려요. 기승전결 아웃이야 걔는. 그 전에 그렇게 시험해보고 겪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걸립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아주 나약함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동안 견디다가 도저히 못 참고 마지막 한 발이 그동안 견딘 모든 것을 다 아사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이 대단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네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나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이 은을 가지고 온 것을 딱 보고 그때 이제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머리를 자르게 합니다. 자 19절 말씀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가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가로되 여기서 보면은 드릴라가 한번 찔러봤어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찔러보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기도 한 번도 드릴라가 삼손에게 시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이 인간이 힘이 빠졌느냐 하면 시험을 해보니까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들릴라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이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과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3대 금지사항이 있었습니다. 3대 금지사항. 이 나시린에게는 3대 금지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두 번째, 죽은 시체 같은 거 불결한 걸 만지지 마라. 세 번째, 머리털 밀지 말라. 이게 뭡니까? 나시린의 3대 언약이에요. 근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갈가 들어갑니다. 포도주는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두 번째는 시체, 뭐 낙이 턱뼈로 떼 죽이고 뭐 사자 찢어 죽이고 그런 시체를 아무데나 만졌어요. 심지어 사자 죽은 시체 안에 꿀도 이렇게 퍼가지고 먹었어요. 시체를 만지는 거 다 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하나 들어가요. 여러분 사역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을 때 하나하나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마지막까지 타락 딱 끝나면 아무리 설교라도 효과가 나지 않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가 돼버립니다. 똑같아요. 처음부터 무지막지한 그것 시험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 별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까지 딱 머리 깎으니까 여호와께서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예. 사람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기를 오래하시고 분노를 더디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두 가지 죄를 짓다고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죄를 저지르면서 내 인생 자체가 죄로 완전히 점철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참기를 오래 하시고 분노하심을 더디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이 죄로 물들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를 책망하시고 떠나시고 우리를 벌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넛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메게 하였더라. 눈을 빼버려요. 눈을 뺀 사람도 누굽니까? 시득이야. 옛날에 이 당시에 정권자가 그 악한 왕이나 상대편 장군을 잡아서 처음에 눈을 빼버리는 것이 고대 근동의 표적이었어요. 왜? 눈을 빼면 앞으로는 다시는 이제 복수 같은 걸 못할 테니까. 우리 조폭들은 뭐합니까? 아킬레스건을 끊죠.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더라.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놓고 옥중에 넣어놓고 맷돌 매겠어요. 이 맷돌이 뭐냐 그러면은 집에서는 조그만 맷돌이지만 여기에서의 맷돌은 낙이 몇 마리들이 돌리는 그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 중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노예가 맷돌을 가는 그런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원래 힘이 있었으면 이 맷돌에 괜찮지만 이제 일반인이 된 거예요. 일반인이 된 건데 그 낙이들이 가는 맷돌을 메면서 이제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해 줍니까? 이 삼손이 머리털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삼손에서 머리털이 다시 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삼손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기 시작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또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뭐냐 그러면 건강할 때는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여인의 무릎팍에 있었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삼손은 눈이 좋을 때는 그 눈으로 여인의 몸을 봤지만 눈이 없을 때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삼손은 자유로울 때는 술집을 들어갔지만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 이렇게 되자 삼손은 다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점점 다시 회복이 되고 오더라. 이것을 뭡니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인생의 지혜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유혹의 자리,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자리에서는 듣도 보도 말아야 된다. 그걸 자꾸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번뇌케 하고 그것이 결국 내 양심이 내 그 죄를 억제할 수 없을 만큼이나 죄의 유혹이 커져버리면 모든 게 끝나요. 그동안 잘 참았던 게 모든 게 끝나버리고 두 번째, 항상 이 시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험이 끝도 없이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은 언젠가는 마지막은 있어요. 그 마지막을 보고 여러분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만 견디자, 이번만 참자. 이게 우리에게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적 건강,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육체적 연약함, 삶의 안돼, 모든 것의 망가짐,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해도 해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